제가 대회에 선포를 하면 우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강력하게 박수도 좀 쳐주시고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잔치니까 우리 잔치 분위기를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또 영상에 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환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구장에서 벌써 선수들이 시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박수로 대회를 선포할 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4회 미동무 5개주 한인목사회 체육대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잔치를 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팬데믹이 참 길었었는데 그래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구름이 걷힌 것처럼 어제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와 오늘 날씨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어제 막 90도 넘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염려했었는데 오늘 그냥 거의 20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시고 너무 시원하고 좋은 일기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도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환영사는 참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순서에 보면 경기 운영 안내에서 우승기 반납 순서가 있는데 그때 우승기를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가져와 들어와 주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받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폐예회 때 이제 거기 이제 우승팀에게 종합 우승팀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전체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사 되시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